이게 퇴각하면은 철편이라는 보물을 못 얻거든요. 전이 무기인데 일단 다음 전투를 한번 해보고요. 로드할지 결정을 해볼게요. 이때부터 관우 견제에 들어가죠. 실실 작전이죠. 역시 조조 반성할 줄 아는 남자네요. 여기서 얻은 저 아이템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몇 명이서 출진하지? 어 뭐야 잠깐만. 3명밖에 안 되네요. 아이고 잠시만요. 로드에서 아이템 좀 차고요. 이거는 저도 처음 해봅니다. 5명인 것 같거든요. 장료랑 장료 정우 허저 서왕에게 풀 장비를 한번 착용해 줍시다. 아,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얘네밖에 안 남았나 봐요. 학창과 오염 오하시면 신염선을 정우에게 주고 진갑천서를 줄까? 허저에게도 뭔가 최고의 갑옷을 줘야겠네요. 콩주머니를 가지고 서원에게 청량서랑 아니다 태평요술서랑 이거 줄게요. 그리고 정서왕 허저 허저랑 정욱이었죠? 자 진갑천서를 정욱에게 주고 비룡도 목을 허저에게 입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루전 우루전 말고 청량서를
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청강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거는 따로 제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추격군이 쫓아왔습니다. 일단 저장을 하고 제가 응답천사를 준 이유가 이거거든요. 정우에게 패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. 여기서는 버프를 걸 수가 없네요. 정옥을 보호해가면서 가겠습니다. 얘네를 없애버릴까 그냥? 서왕 레벨업. 정국으로 연봉을 마무리했습니다. 마무리. 해적이 자꾸 산에 올라와서 산적에게 떠나요. 막았어. 장료는 좀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 마무리. 뒤에 있는 적들을 다 처리했어요. 수복업 쓴 것만으로도 레벨이 오르네요. 가까운 길로 가겠습니다.
의외로 복병이 없어요. 아이고. 와, 정 죽겠는데? 어떡하지? 궁병들 때문에 정욱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죠. 막았어. 과연 장르가 얼마나 버텨주느냐. 오, 다행히 정욱을 안 때리네요. 좋은 일격을 다행히 포항에 흡수했습니다. 다 막아. 나이스 샷. 너랑 죽겠다. 아, 또 막혔어. 진짜 안 풀리네. 가보 진짜 잘 꼈네요. 일단 여포공으로 부동을 만들어 봅시다.
냈습니다. 소황으로 마무리. 봅시다. 뭐하시는지 맞네. 콘탄 알렉님 반갑습니다. 오마이갓. 허조와 장비의 일기토. 막합니다. 둘 다 지쳤어요. 굉장히 아프죠. 알량이 사용했던 회복의 콩으로
호주머니로 엄청 잘 버기고 있습니다. 버틸 수 있겠네요. 오, 장비 다이. 콩주머니로 겨우 버텼습니다. 깼죠, 이 정도면. 마무리해버리네요. 레벨 10개 올렸습니다, 이번 판에. 마지막 원까지 나왔어요. 구월하죠. 생각합니다. 이렇게.